야, 나 그래도 왜 가족이 또 무대에 제가 공연하는 걸 보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어떤 공연보다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됩니다. 3,500석에 달하는 좌석이 매진돼 이번 콘서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끼게 했다. 드디어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서 우경사 성장력을 맡은 윤태현이 서서히 무대 위로 등장했다. 끝나자 침묵은 환호와 기립박수로 바뀌었다. 관객들의 눈빛은 감동의 빛이 역력했다. 이후로도 몇 번의 커튼콜이 이어졌다. 한국에서 온 성악가 윤태현의 무대가 독일 하노버의 밤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콘서트가 끝나고 공연 주최팀과 가수들이 참석한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사무엘 윤, 윤태현의 인기는 이곳에서도 뜨거웠다. 이제 윤태현은 동양인 성악가가 아닌 독일을 비롯해 오페라의 본고장 유럽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최고의 성악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들한테 음악가가 가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에너지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저희는 음악을 하지만 그들한테는 그 감동을 받는 소스가 되기도 하죠. 그 감동이 그들한테 또 희망으로도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계속.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바그너를 잘 이해하는 성악가로 유럽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윤태현은 이미 2016년까지 독일과 유럽 각지에서의 공연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언론은 그를 혜성처럼 나타난 유럽 오페라계의 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하루아침에 탄생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하노버 음악대학에 윤태현이 등장했다. 공연을 위해 그가 찾는 도시에는 항상 많은 음악 학도들이 기다린다. 이들은 하노버의 한국인 유학생들. 지난 2005년부터 윤태현은 유학생들을 위한 무료 레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뭐 지금 존댓말을 하지만 이제 금방 반말할 거고 편안하게 오늘 우리가 모인 만큼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는 동안에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꼭 뭐 하나씩 얻어갈 수 있도록 파이팅! 네, 합시다. 네.